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옥천면 아신리에 예,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굉장히 그 어르신께서 시간과 애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해왔던 그런 매물인데요. 아쉽게 매매를 하시게 돼서 좋은 매물 가지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먼저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메인 도로 있잖아요. 왕복 2차선 도로 이쪽으로 바로 접해 있는 이 부분, 저 밑에 지금 주차 박스를 판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분 하천 부지를 지금 점용허가 받으셔서 2018년부터 5년 동안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저 밑에 주차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큰 천이 또 흐르고 있고 양평 IC 인근 또 아신역 인근의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탁 트인 조망권에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급하게 촬영 나왔습니다. 네, 그럼 우선 진입로 먼저 보시면 이쪽으로 지방도 쪽으로 해서 이쪽이 지금 타운하우스 개발 현장 바로 옆인데요. 이렇게 지금 넓게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죠. 6m 이상 되는 도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경사는 뭐 살짝 완경사 수준입니다. 경사가 심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오시면 지금 제 앞에 제 차가 보이고요. 네, 지금 바로 우측에 이렇게 보이는 저 바닐라 색상의 저 주택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철도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뭐 크게 소음이 심하지는 않아요. 통행량도 많지가 않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본 매물 현황표 보시면서 간단한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 면적 총 9필지로 되어 있고요. 네, 대지 287.3평입니다. 그리고 도로집은 36.3평 있고요. 건물 연면적 42평. 준공연도가 2002년 5월에 준공돼 이제 17년 좀 넘은 그런 건물이네요. 네, 주구조 목조로 되어 있고요. 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건축상태 같은 경우는 남향으로 일조권은 아주 좋고요. 방 3개, 욕실 2개. 그 다음에 심야전기, 그 다음에 지하수 정화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에서 40m 거리고요. 옥천면 소재지 차량 5분, 옥천 초교와 유치원 차량 7분, 그 다음에 아신역, 예, 경의중앙선이죠. 아신역 차량 2분 거리고요. 또 건축물 대장 외에 황토방 4평 있고요. 창고도 약 3평 정도 또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각정도 있고 뭐 기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데크도 굉장히 멋지고요. 그러면 본 매물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진입로 따라오시다 보면 빨간색 목조 대문이 있고요. 들어오시면 예, 바로 조그만 마당이 있고요. 이제 건물의 우측 부분입니다. 우측 부분이고 이렇게 디딤석이 아닌 나무로 목재로 또 이렇게 디딤판 예, 매립 시공 되어 있고요. 경계따라는 굉장히 보시면 조경수들이 예, 이쁘게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예, 약 수령이 약 80년 정도 된 소나무가 꽤 많이 있네요.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고요. 요 이제 바로 좌측에 있는 요 주택인데요. 일단 외관 먼저 보여드리면 이쪽에 이제 야외 수도가 있고요. 네, 경계 따라 조경수 네, 정말 관리를 너무 많이 잘하셔가지고 이쪽에 또 요쪽 이제 메인 앞마당입니다. 메인 앞마당 이쪽 저 앞에 이제 팔각정도 보이시고요. 이쪽에는 또 아주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목재 데크인데요. 앞마당에 그냥 카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야외등도 있고 테이블도 두 개 갖다 놓으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조망권 한번 보시면 밑에서 보는 거랑 또 전혀 네, 다르네요.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날씨가 춥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예, 뭐 100% 디테일하게는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이 데크 부분 큰 장점이고요. 뭐 마당이 한 4,50평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또 따라가다 보면 이 팔각정 예, 특이하죠. 팔각정 여기서 뭐 어떤 독서하시거나 이렇게 밖에 또 전체를 거의 창으로 다 빼셔가지고 네, 뭐 봄, 가을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차 한잔 하고 내부는 또 원목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네요. 마감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것도 순수 다 집도 다 직접 지시고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드시고 네, 하셨네요. 자, 이쪽 이제 건물의 네, 주택의 우측 부분인데요.
이쪽은 텃밭, 아기자기하게 한 줄 정도 텃밭, 예, 이렇게 해 놓으셨고, 저 뒤편이 이제 하얀색 저 뒤편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예, 저 뒤편이 황토방입니다. 예, 별도 대장이 없는 황토방, 또 저렇게 했고요. 겨울에 아주 따뜻하겠죠? 황토방 앞에도 이렇게 나무 데크 또 직접 다 시공 하셨고요. 건물 뒤편에 보시면 뭐 여기는 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경계 따라 보시면 자연석으로 석축 작업도 굉장히 잘 돼 있네요. 자연석 자체가 굉장히 큰, 예, 큰 돌로 이렇게 또 튼튼하게 석축 작업 잘 돼 있네요. 네, 외관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럼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관문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목재로 데크 시공, 예, 아주 잘 됐고요. 칠도 뭐 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저기 테이블도 있고요. 자, 그럼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들어오시면, 네, 좌측에 이렇게 하얀색 신발장이 있고요. 요즘에는 뭐 편백나무로 마감을 많이 하는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또 특별하게 소나무로 다 마감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현관문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이고요. 네,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1층에 방이 하나 있고요. 네, 저 안에 또 보시면 이쪽에, 네, 작은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 이렇게 하나 있고요. 조금 살림이 많아가지고, 네, 1층에 방, 그 다음에 우측 부분이 이제 거실이고요. 거실 보시면, 네, 굉장히, 아, 너무 이쁘네요. 천장도 원목 마감으로 되어 있는 부분, 2층도 그렇고요. 마감된 부분 굉장히 고풍스럽고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이쪽부터 보면, 네, 이쪽이 이제 계단 및 창고고요. 아담하게 계단 및 창고 있고요. 자, 창고 옆에는 이제 1층에, 예, 욕실입니다. 네, 욕조도 있고요. 굉장히, 예, 욕실 굉장히 크네요. 예, 굉장히 크고요. 우측에, 예,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네, 주방과 식탁 이렇게 또 돼 있고요. 우측에 또 작은 방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고요. 지금 불이 좀 꺼져 있는데요. 예. 1층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 주방, 거실, 세탁실 및 다용도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계단과 펜스, 네, 원목으로 아주 튼튼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자, 올라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 우측에는 이렇게 작은, 네, 복도 있는데, 복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거실, 네, 이런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양주 장식장도 돼 있고, 약간 이제 지붕 때문에 경사가 좀 져 있죠. 네, 이런 공간이 있고요. 공간 바로 좌측에 2층의 큰 방입니다. 예, 2층의 큰 방 있고, 또 좌측에는 드레스룸과 욕실 또 연결이 돼 있고요. 네, 이렇게 2층의 안방이네요. 구성이 돼 있고, 좀 오래된 주택이긴 한데 구조 자체는 요즘 건물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여요. 2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 그 다음에 작은 거실, 복도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또 한번 보면 창이, 예, 이쪽 이렇게 보시면요, 비둘기집, 예, 비둘기집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 잘 드네요. 이쪽에 굉장히 이쁘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매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